이젠 막내의 차례. 그런데 그가 양 대표를 향해 당찬 출사표를 던진다.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. 네.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 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 생각해봤습니다. 다섯 가지? 네. 첫 번째 이유는 막내란 이미지가 제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취미입니다.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안무적인 부분에서도 차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팀이 퍼포먼스적이나 안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리고 세 번째는 컨셉입니다. 형들이 강하고 멋있고 남성적인 모습으로 팬들을 확보한다면 저는 귀엽고 부드럽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실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입니다. 어디 가서든지 꿀리지 않은 자신감으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유가 없습니다. 사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정말 뽑으신 거를 후회하지 않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저의 숨은 끼들과 자신감들로 사람들 다 놀라게 할 거고요. 정말 지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야무진 자신감을 선보인 이승현. 그런데 그 역시 의외의 무대를 선사한다.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댄스곡 대신 발라드를 택한 것이다. 이미 그대 나를 지웠을 테니 가지마 이별 그 시간도 그대는 태연했어 애절한 승현의 노래에 바라보는 이들 또한 진지하다. 댄서를 뽑는 게 아니라 가수를 뽑는 거잖아, 그렇지? 그런 면에서 네가 조금 모자랐어. 8개월 동안 뭐 했나 하는 그런 거야. 승현의 노래처럼 탈락 이후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아이들.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. 파격적인 현승의 변신처럼 승현 역시 예전에 없던 호소력을 갖춘 듯하다. 나는 또 슬퍼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던 양 대표가 짤막한 칭찬 한마디를 던진다. 난 작은 승현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. 넌 노래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내가 본 것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한 것 같다.